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절서부터 14절의 그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 성도들과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요, 먼저 우리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바로 우리의 내적인 그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 그걸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탐욕적인 그 어둠의 죄악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죠. 세 번째로는 옛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더러운 말들, 그 더러운 말들을 버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때요? 감사의 말을 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몰래요?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몰래입니까?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거룩함에 합당한 우리의 그 내면에 아주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러한 내적인 변화를 가진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의, 어디요? 삶의 실질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행함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은요, 어둠과 그 빛이라는 아주 확연히 구분되고 대조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빛과 어둠, 그럼 뭘 상징하죠? 일반적으로 빛 그러면 선, 그렇죠? 정의, 막 정의가 이긴다. 그럼 어둠, 그럼 뭐죠? 악, 그렇죠? 불의, 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 악을 의미하는, 악을 상징하는 바로 그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그 아비인 그 사탄이요, 뿌려놓은 그런 탐욕과 욕망의 그 죄악들과 그 더러운 말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배우고 살아왔고 그러한 삶이 진리이냐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옷은 입이, 우리가 입은 옷들이 그런 더러운 죄악들과 더러운 말이 묻은 그 더러운 옷인 줄도 우리가 몰랐고, 우리가 앉고 누웠던 그 곳이 더러운 곳인 줄도 몰랐고, 자신들이 어울리는 그 죄악된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것도 모른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옷도 입히주고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자리에 앉거나 눕게 만들었고, 죄인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여서 의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여서 의로운 사람들 하여금 그 죄악된 사람들과 동화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 물로 만들기까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몸도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8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그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들? 바로 빛 그 자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앉아있고 하는데 양옆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예예.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당신은 빛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 이런 빛 얘기하니까 뭐 예전에 코미디에서 뭐 회장님은 빛이십니다 딸랑딸랑 그런 것도 생각나는데, 예,
하여튼 여러분 그 빛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 빛 하면 누가 떠오르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바로 빛은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빛이라 라고 말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태어나면요, 당연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그 신분을 동일하게 갖는 것처럼 빛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 빛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만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그 두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하여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빛의 그 자녀로서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착함이라는 건 뭘까요? 착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선함, 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선 중에서 그냥 선천적으로 그 착한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긴 한데 그 선천적으로 그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말고 즉 의지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선함, 그 선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착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어떤 외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의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법의 기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바로 의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이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속임이 없이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고 아주 순수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착함, 의로움, 그렇게 뭐가 있죠? 그 진실함을 가리켜서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요, 이런 열매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빛의 열매와 같이 동일한 그 비슷한 그런 열매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전반부에 나오는 바로 아홉 가지의 뭐요? 성령의 열매죠.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그 착함과 의로움과 그 진실함에 대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한 거예요.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 화평과 야, 이럴 땐 스크린 다 꺼줘야죠. 왜 암송을 해야 되는데. 오픈이 되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온유와 절제가 있죠. 아, 저도 헷갈렸네요. 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9절과 이 갈라디아서 22장 23절에서 이 같은 열매를요, 다른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더 이상 어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자격과 능력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면 맺을 수 없느냐에 대한 그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 개개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요, 이제 씨를 심어서 이 씨가 싹을 내고 자라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요, 아주 밭도 아주 곱게 잘 갈아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면서 아주 세상의 그 조건을 그 씨를 위해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씨가요, 딱 자기가 주어진 환경을 보고 딱 보니까 아, 농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나는 저 신목사님 같은 그런 농부 말고 우리 윤수 형제처럼 키도 크고 멋있는 그 농부가 나를 심어줬으면 좋겠어. 아, 그래서 싫어. 그런 것들. 또한 아, 농부가 해준 그 대우가 아, 마음이 안 들어. 애티튜드가 별로고 이 어투가 이상하네. 아, 마음이 안 들어. 왜 하필이면 이 밭이야. 나는 저쪽 옆에 있는 밭에 심어주고 싶은데 아, 기분 나빠 하면서 이 씨가요. 물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땅속에 가만히 묻혀있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씨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손주들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그 손, 자식,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최고의 음식, 최고로 맛있는 음식, 애들이 너무나도 좋은 음식을 열심히 몇 시간을 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음식을 직접 손으로 숟가락을 딱 떠줘가지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딱 입까지 대어줬는데 이 아이들이요, 아유, 음식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음식 모양이 이게 뭐야? 아유, 저 숟가락은 왜 색깔이 저렇게 모양이 이래? 그러면서 애가 절대 안 먹어 하고 입을 꽉 물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그 상태로 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농부와 이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힘들고 아프고 슬퍼도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요, 우리가 아주 살기 좋은 것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서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면 언제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가요? 진짜 나에 대한 사랑이 맞긴 맞아요? 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자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하여금요, 이제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밥도 주시고 기도의 반찬도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떠다가 우리 입까지 대어주면서 야, 이것만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음식들을 열심히 날마다 꾸준히 골고루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그 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음식 외에 이것을 관심 없고 그냥 다른 불량식품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의 입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바울은 우리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짜 한번 살아봐서 이 말씀이 진짜의 말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더 이상 남의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듣고 좀 어설프게 추측하여서 그냥 나의 이야기만 그냥 말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삶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보고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될 때 그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러한 빛의 열매를 전혀 못 맺은 분들은 우리 중에 없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선
우리들 삶 가운데 딱 하나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요. 하루에 잠시라도 좋아요. 5분이라도 좋아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중보가 필요하다면 밖에 보면 중보기도 카드가 있거든요. 이쪽 오른쪽에 나가면 거기 중보기도의 카드에서 써서 거기 화면에 드세요. 그럼 제가 그 써서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집중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 그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도요.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또한 빛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7절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어둠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11절에서는 어때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는 아주 적극적인 그 행동의 시행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5장 3절부터 5절까지 나눴던 그 음행과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한 것과 어리석은 말과 그 희롱의 말,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빛과 처음에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대조시켰듯이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또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농부 대신 그 하나님, 그 농부를 기쁘게 만드는 일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에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가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죠? 1번 줄기에 떨어져야 된다. 2번 줄기에 붙어야 된다. 답은? 그렇죠?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죠. 2번이에요. 이 가지는요. 이 포도나무 줄기에 꽉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면 안 돼요. 바람이 분다. 태양이 분다. 아, 오늘은 저 그늘에서 쉬어야 되겠어. 잠시 떨어져 있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 뭘까요? 다음으로는요. 뿌리로부터 잎으로부터 오는 그 수분과 그 영양분. 그 모든 것들을 이 가지가 잘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뭐예요? 농부가요, 수분과 영양분의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요, 땅도 골라주고, 뭐, 포도나무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혹시 열매 맺는 가지가 수분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빼앗는 잔 가지들,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해충들을 어때요? 이 농부가 제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일을 이 이야기 비교해 보면요. 이 어두운 일이라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떨어진 나무 가지나 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나무의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나무 가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같은 그 죄악과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과 그 희롱의 말과 같은 이 더러운 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의 그 생명의 양식을 도중에 막아버리고요, 우리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더러운 어둠의 일을 하게 되면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최종 목적지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어때요? 다 제거하여서 어디다 던져버려요? 불에 지워버립니다. 결국 그 최종 목적지는 멸망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가 첫 번째 이유는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이것은 뭐냐면 어둠의 일은 누가 보아도, 어른이나 애가 보아도 어때요? 그냥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제약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들의 죄를 그냥 가만 좌시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책망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아주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런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밀히라는 것은요, 고대 그 밀교에서 행해진 아주 더럽고 그 추악한 비밀 그 의식으로 당시 이방인들이 은밀히 행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우상, 아세라 뭐 신상, 뭐 바알 신상을 이렇게 섬기고 나서 어때요? 뭐 나무 밑이나 뭐 산 위나 하면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 저주의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은밀하게 행해지는 이 더러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밀히 행해지는 이런 일들은요, 그 죄악이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점점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 죄악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요, 겉으로 보면요, 그냥 행동을 하는 것보다 뭐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냥 와, 진짜 애국자 같고,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진짜 성자 같고, 와, 신사 같고, 숙녀 같은데, 자세히 그의 삶의 내면에 숨겨진 것을 보면, 진짜 은밀하게 해는 아주 부끄러운 그 책들이 가득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미국이나 아마 다른 세계에도 있었을 것인데 작년과 올해에 한국에서 아주 크게 터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버닝썬, 그루밍이라는 거 그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런 사건들이 아주 은밀하게 행해졌던 그런 사건들의 그 대표적인 모델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사회에서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건실하고 모범적인 정치인, 사업가, 의사, 법조인 등등 다양한 계층에 있는 그런 엘리트라는 그런 사람들이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그 클럽과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온라인 그 카페를 통해서요, 아주 계속적으로 어때요? 은밀하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치를 즐기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탈세를 하면서 나름대로 아주 은밀한 그 죄악의 그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버닝썬 사건, 그루밍 사건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가까이에는 우리 주변에도요, 돈과 음주와 흡연과 도박과 성적인 문제, 뭐 사기 등등 여러 가지 그 은밀한 그 죄악들이 행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일들은요, 누가 봐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기에는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드러내서 막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제약된 삶과 이런 제약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더욱더 하고 싶고 그 사람과 더욱더 관계를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더 많아요.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말이죠. 그러나 1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빛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이 말의 뜻은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은밀히 행하는 그 죄악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무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밀히 간직한 그 죄를 품는다고 했어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그 죄악들의 모습이 스스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 죄악들이 드러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서 우리가 보는 그 빛은요, 어둠에 덮여있던 모든 사물의 모습을요, 가진 색조, 가진 명암 또는 그 모양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 세계의 빛은요, 우리 사람의 그 행위를 딱 조여서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은 그 죄로 드러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의 모습은 어때요? 선으로 드러내줍니다. 바로 빛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증거된 복음으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불러졌던 그 찬송과 가사의 일부분을 인용하여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며 영적으로 잠자는,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니 그런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과 또 친구들과 그 친척들 중에 여러분 잠들어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당장 가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여서요 우리 모두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